네. 자,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자,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주택 빌려 쓰는 방법이 2편. 물권에 뭐가 있었고요? 전세권이 있었고요. 네, 3편에 채권에 임차권.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가 뭐다? 임차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은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 당연한 것이고, 요거는 이제 등기가 안돼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법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등기된 것하고 안된 것이 있을 때, 혹시 여기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죠? 거기서 이렇게 빌려 쓰고 있다가 이렇게 혹시 쭉 해서 주인이 바뀌게 되면, 특히 이제 아까 전에 뭐 매매한 경우 있어요. 매매. 그래서 앞에 있는 등기된 것은 여기 뭐할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여기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법에 문제가 뭔가 봤더니, 임대차게 되면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 문제를 뭐 할래,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할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법, 무슨 법을 만들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물이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탄생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주임법 보호법의 가장 큰 내용은 뭐겠어요? 뭐할수 없는 것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을 뭐할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이죠. 그래서 어떻게지 대항할 수 있는가 봤더니, 네, 대항력을 갖춰라. 대항력에는 주택을 인도받아서 가서 주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주민 등록 하게 되면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이 주민 등록은 다른 말로 하면 주택 인도는 다른 말로 하면 이사 간다는 이야기고, 주민 등록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전입 신고를 하면 이 날짜가 그 뒤에 들어오는 주인보다 빠를 때는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주민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하면 되는데, 정확히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게 기본적으로 안돼 있으면 보호를 못 받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 볼게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물은 하나입니다. 건물이 하나. 건물 몇 개? 하나. 건물이 한 동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하나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2편 물권에서 1, 1. 그래서 1, 1. 하나의 물권에는 하나의 권. 그래서 일물 일권 주의다 이런 말을 또쓸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건물이 하나고 소유권이 하나인데 3층이거든요. 그래서 맨 꼭대기 주인이 살아요. 주인이 살고 1층, 2층, 3층은 전부 다 세를 준다는 얘기죠. 101호, 뭐 102호, 2층은 201호, 202호, 301호, 302호. 그러면 이 건물이 있는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 있는 집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토지 번지수 집원이 만약에 213이라 할게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자, 주인하고 무슨 대차 해서 주택 임대차 해서 가서 이 사람이 주민 등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 토지 집원 213으로 번지수 됐고요. 그 다음에 호수 있죠? 건물인 호수 있잖아요. 자, 호수를 분명히 101호, 1호인데 주인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호수를 갖다가 201호로, 213조는 정확하게 적었는데 201호를 뭐예요? 잘못 기재했다라는 얘기, 잘못.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 101호가 아니고 몇 호더라? 201호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자, 이사 가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가 주인 바뀌었을 때이 주민등록, 즉이 대항력을 과연 인정해 줄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형태의 건물인데 똑같은 형태의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특징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만약에 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근데 여기는 건물이 한동인데 희한하게 소유권이 하나가 아니고요. 소유권이 각각 구분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왼쪽은 건물이 한 동이고 소유권이 딱 하나. 쉽게 해서 등기부가 몇 개? 하나. 소유권이 하나니까 소유권 등기도 하나 아니 하나. 근데 여기는 건물이 한 동인데 소유권이 각각 구분됐으니까 등기도 뭐다? 각각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똑같은 상황에서 A가 이 집을 뭐 하는 건데 임대차 하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은 누구냐면 주인은 갑이야, 갑. 근데 201호 주인은 을이에요, 을. 그러면 A가 이 토지 위에 있을 때 토지 이 집원은 213이 맞습니다. 자, 이때 A가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보세요. 토지 집원은 정확하게 213으로 뭐했다? 정확하게 뭐했다? 기재를 했다. 근데 호수를 갖다가 201호로 뭐야? 잘못 기재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대항력을 인정받는가 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건물이 한 동인데 소유권이 하나. 건물이 하나인데 소유권이 각각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소유권이 몇 개라 했어요? 하나라 했어, 하나. 소유권이 몇 개? 하나.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소유권 하나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집원이 이 건물이 있는 하나 있는 거니까 집원이 일단 정확하고 호수가 설령 잘못돼 있어도 소유권 하나 안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토지가 있고 있는데 얘기했잖아요. 각각 그러면 주택 임대차인 것은 이 소유권 여기 있는 여기다 해야 되지. 지금 이 A는 어떻습니까? 소유자 소유권 아닌 다른 소유권에다 지금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틀렸다는 얘기는 호수가 잘못 기재가 되면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한테 한 거니까 이거는 대항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주택이 매매가 됐을 때 새로운 주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지만 여기는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중개할 때 이런 건물인지를 구별하셔서 자 토지 지번하고 가장 좋은 것은 별거 없어요. 가장 정확한 것은 지번도 제대로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모두 호수도 정확하게 일치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번은 맞춰도 여기 호수가 각각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이쪽은 대항력을 인정 안 해주잖아요. 자, 그러놓고 이런 건물을 뭐라고 표현했더니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물 하나하고 소유권 건물 이렇게 있죠? 이런 것은 다가구. 그리고 이쪽은 다세대라고 해요. 세대가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다가구는 설령 호수가 틀려도 지번만 일치하면 유효한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 근데 다세대는 각각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지번만 일치해서는 안 되고 뭐까지? 호수까지 정확히 맞아야지 보호를 받지. 설령 지번이 일치하더라도 호수가 틀리면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보는 겁니다. 자, 이 토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토지에 이 근처 전부 다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담 하나에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물론 건물 하나, 소유권 하나예요. 그런데 이 토지가 담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필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건 213이고 214예요. 자, 이거 갑거예요. 갑거. 이 214도 갑거예요. 건물도 갑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걸 갖다가 갑으로부터 A가 임대차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자, 토지 지번 214야 되는데 몇 번을 했어요? 213번 했죠.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토지가 이게 다 한 담 안에 있잖아요. 담 안에 있고 이쪽도 갑고고 이쪽도 갑고란 얘기예요. 여긴 호수가 필요 없습니다. 지번 맞으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걸 유효한 대항력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네, 요거는 이 임차 입장에서는 어차피 담장 하나 안에 있고 이것도 갑고고 이것도 갑고니까 설령 내가 지번을 잘못 기재했어도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겠죠. 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임차인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담보 물권자도 있기 때문에 이 지번 자체가 만약에 잘못 기재가 되면 이건 이유가 없다. 이거는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주민등록 가지고 얘기했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이 주민등록 할 때 제일 먼저 지번이 일단 정확해야 됩니다. 이 지번 자체가 틀리면
아예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집어는 정확해야 되고요. 다만 다 가구하고 다 세대 일대, 그죠? 자, 여기 차이점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제가 각각 구분되어 있다 됐죠? 이때 또 새로운 법률 용어가 나오죠. 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물 구분 소유라고 합니다. 건물이 한 동이면 소유권이 하나, 일물일권주의가 원칙. 그러나 건물 한 동이라 할지라도 건물 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으면 독립성이 있으면 각각 구분 소유를 인정해 줄수 있다. 그러니까 일로 와서 다가구는 구분 소유가 안돼 있는 거고, 그죠? 안돼 있는 거, 구분이 됐으니까 이쪽은 집원이 맞았으니까 설령 다가구 때는 구분소 안돼 있는 거니까 여기는 호수가 틀려도 보호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세대는 각각 구분소가 돼 있는 거니까 집원도 일치해야 되고요. 이 구분된 호수가 딱딱 들어맞아야지 보호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판례를 가지고 한번 언급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주택 주민등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주택 인도받고 이사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법률 용어로 점유라고 해요. 점유. 아시겠어요? 뭐 점유가지고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나중 문제겠죠. 일단 주민등록부터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뭐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예, 주민등록 가지고 얘기한 거, 주민등록 가지고. 자, 그럼 이제 이거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이해가 됐어, 이제. 그죠? 자, 그렇고 이제 대항력하고 또 임대차 가면은 이제 기간을 정하겠죠, 기간. 자, 존속기간을 정한단 말이에요. 자, 존속기간을 정하는데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2년, 네? 미만으로 약정하거나 또는 아무런 기간 뭐가 없으면 약정이 없다면 이겠습니다.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만약에 최대치를 주장한다면 2년까지 갈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몇 년까지요? 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존속기간에 가지고 몇년 미만으로 약정했다. 2년 미만 약정. 또는 약정 없으면 뭐다? 2년으로 본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2년, 보세요. 기준이 몇 년이면 2년이죠. 그럼 보세요. 약속기간을 만약에 자, 1년으로 정했다. 그죠? 그럼 1년 정했을 때, 갑하고 을이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십니다. 1년 정했을 때, 을은 약자입니다. 을은 약자인 임차인하고 강자인 뭐가 있다? 갑이 있습니다. 그럼 주인공은 을입니다. 을인 누구예요? 임차인은. 자, 법조문에 따라서 뭐라고 됐습니까? 2년 미만 약정 또는 기간 약정 몇 년으로 본다? 2년 본다. 그럼 을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어도 1년 돼 있다 할지라도 을은 몇 년? 2년 주장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법조문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네? 만약에 2년 미만으로 정한다 했을 때는 몇 년? 자, 2년 미만이었을 때는 2년 미만임을, 자, 을은 주장할 수 있다. 을이 누구죠? 임차인은 뭐할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존속기간 보면 약자한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1년 정하면, 을이 요것을 가지고 난 요것을 주장하겠다. 그러면, 비록 몇년 정했어도
1년 정했어도 을은 2년을 주장해서 2년 보장받을 수 있고요. 또 을이 나는 2년 미만을 을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걸 선택하고 싶으면 요걸로 가면 돼요. 그럼 약자인 을은 2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갑은 뭐예요? 갑은 이렇게 할게요. 갑은 이렇게 해놓고요. X 마스크. 갑은 뭐라고요? X 마스크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 1년을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다. 또 몇 년 주장할 수도 없다. 2년 주장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딱 2년 해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2년 했으면 갑이든 을이든 전부 다 몇 년이에요? 2년인데 혹시 2년 미만으로 뭐 했을 때 약정했을 때는 갑은 아무 할 말이 없다. 엑스마스크. 완전히 누구 살판났어요? 이 임차인만 살판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나 2년이 아니고 2년 할래. 이렇게 주장하면 1년 더 연장하는 것이고 을이 1년 산다면 뭐야? 나 나가겠다면 뭐야? 보증금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속기간 가지고 간단합니다. 몇 년 미만 약정하면 2년 미만으로 만약에 뭐 하면 약정하면 갑은 어렵지 않습니다. X마스크. 갑은 무슨 마스크? X마스크. 아무 할 말이 없다. 두 번째, 을은 자 2년 뭐 할 수도 있고요.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미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쓸 때요. 주택 임대차 할 때 2년 정하면 갑도 2년이고 을도 2년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2년 미만 확정했을 때는 갑은 법적으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즉 1년 했는데 갑이 을한테 1년 살고 나가시오 주장할 수도 없다는 거죠. 또 이쪽에서 1년 살 나간다 그러니까 1년 더 사세요 주장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약자한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바라는 거 다 원하는 거 다 얻었죠. 그죠? 기간 보장 받는 거. 그죠? 또 주인이 바뀌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회피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대항력 갖췄는데요.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 매매가 아닙니다. 주택이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 봤더니, 자, 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갑의 건물이,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이 뭐예요? 다가구입니다. 자, 3층짜리 다가구입니다. 갑이 A한테 주택 임대차 했어요. 그래서 A가 대항력을 갖췄다 그 얘기입니다. 뭐 갖췄다? 대항력. 자, 이 사람 대항력 날짜가 3월 3일 오전 0시에 갖췄습니다. A의 보증금은 1억입니다. 보증금 올릴게요. 자, 보증금 얼마다? 1억. 자, 그러면 갑이 또 돈이 필요해서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 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 보세요. 주택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입니다. 결국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풀이하면
이 대출은 올라가면 계약 있는 거예요. 제 3편 채권에 계약이 있는데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대차요? 금전 소비대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어다가 등기부에다가 부동산 담보로 들어가 있다는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2편 물권에 저당권을 말하는 거예요. 기재놓는 거예요. 담보로 들어온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저당권이라고 기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하면 대출은 뭐고요? 3편 채권 소비 대차고요. 부동산 담보는 뭐다? 2편 물권 저당권. 네, 돈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지금 을한테 돈을 빌려 쓰고 여기서 그다음 뭐요? 저당권을 붙여놨다 그 얘기예요. 자, 금액이 1억. 자, 요거 1억 5천 할게요. 자, 그다음에 다시 또 다가구니까 다시 또 빌려줍니다. B한테. 역시 대항력 갖춥니다. 자, 이 사람 금액이 1억 5천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저당권 날짜는 3월 5일이고요. 이 날짜는 3월 15일 오전 0시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 A하고 B는 어떠냐면 요 채권 저당권 붙기 앞에 들어간 사람이고 요 사람은 뒤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 붙은 부동산은 갖다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 어떻게 돼요? 채무가 뭐가 되면 소멸하면 이 등기 저당권도 자동적으로 소멸하겠죠. 그죠?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돈을 안 갚으면 이 저당권을 실행을 해요. 이 실행하는 것이 보통 뭐냐면 경매가 됩니다. 뭐가 된다? 경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이 저당권 실행하게 되면 경매가 돼요. 경매. 그러면 새로운 주인 경락이 나타납니다. 경락인. 그럼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뭐하고 완납하고 수익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저당권 자체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우선 변제권. 즉, 이 경락대금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다 생각하세요. 경락대금 배당 요구할 권리가 뭐다? 우선 변제권. 그래서 이 사람은 요걸 경매해서 요거 갖고 입장권 들어가서 돈을 뽑아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만약에 경락대금이 만약에 2억이 나왔다 가정할게요. 2억.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이제 보세요. 순서대로 보세요. 주인이 바뀌었다. 경매가 돼서 자, 일단 새로운 경락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 되면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기준이 이 날짜일 수밖에 없죠. 저당권. 며칠? 3월 5일 저당권.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요거는 앞에 있고 요건 뒤에 있으니까 이 앞에 거 A는 뭐다? 선순위 임차인이다. 무슨 임차인이요? 앞에 있다는 얘기, 선순위. 자, 선순위는 주인이 바뀌어도 여전히 대항력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니까 이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뭘 대항합니까? 똑같이 계속 나옵니다. 뭘 대항합니까? 자, 전주인과 맺었던 계약 기간 중 토값이 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까지 사용했었고 나머지 계약 기간을 갖다가 병한테 주장할 수 있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 문제 가지고, 보증금 가지고 갑이 아니고 누구한테, 병한테 받아나갈 수 있다. 네, 그러면 A는 자신의 보증금을 나중에 누구한테, 병한테 받아나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 뒤에 있는 사람은 저당권 말소보다 뒤에 있으니까 이건 선이 아니고 뭐다? 후순위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뒤에 있으니까 그럼 뭐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한테는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주인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똑같이 해보세요. 대항하지 못한 뭐예요? A, B. 지금까지 잘 살아왔었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나머지 계약기간을 뭐 할 수 없다. 이 기간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증금 달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B는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가야 된다는 거, 아웃되는 거예요. 그럼 아웃될 때 이 사람이 보증금 회수해 갈 수 있는 뭔가 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락대금에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회수하려면요 계약서에다가 확정 일자를 갖춰라. 무슨 일자를 갖춰라? 확정 일자를 갖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확정은 계약서 안에 있는 보증금 액수를 확정하고요. 이 일자는 여기 들어가는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정 일자가 있으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 그러면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2억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먼저 입장하고 남으면 두 번째 들어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경락대금이 현재 몇 억이다? 2억이다. 이 금액을 어떻게 배당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이쪽 A입니다. 자, 먼저 A한테 1억 5천을 줘야 된다. 얼마? 그 다음에 B, 을이죠, 을. 을이죠, 을. 자, 1억이죠. 자, 그럼 이 사람은 1억 다 배당도 못 받네요. 5천. 그죠? 그 다음에 B는 제로다. 자, 이게 맞을까요? B. A는 한 푼도 못 받는다. 0원이다. 을은 네, 1억을 받는다. 그 다음에 B. 1억을 받는다. 2억이니까. 자,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하는 얘기예요. 네, 정답은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볼게요. 방금 전에 이 경락대금에 들어가서 입장하려면 네,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A는 뭐만 있지? 대항력만 있지? 여긴 뭐가 없어요? 확정 일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해야 돼요? 대항만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확정 일자 없는 선순위를 할지라도 여기는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도 A는 입장하지 못해도 관계없잖아요. 나머지 계약 살고 나중에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그냥 대항만 해서 살고 나중에 받아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입장 못합니다. 배당 어떻게 된다? B가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지금 잘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을이 배당 받는 이 금액 차이가 있죠. B가 받는 배당 금액 차이가 있죠. 그럼 제일 밑에 사람이 뭐예요? 제일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죠? 그럼 A가 와서 나는 1억 5천 받겠다는 말을 못하지요. 그래도 A는 한 푼을 받지 못해도 한 푼 받지 못해도 관계없잖아요. A는 아까 뭐가 없어서
확정 일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못 받아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 때문에 배당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은 반드시 뭘 갖출 것? 확정 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저기 선순위하고 후순위가 있을 때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경매가 됐을 때 여기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경매. 이게 무슨 기준이요? 등기부상 말소 기준 권리가 있을 때 선순위 임차에 선순위 먼저 들어간 사람이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사람, 대항력만 있는 사람. 지금 보세요. 경락인이 있고 경락대금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대항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겁이 나서 대항력도 갖추고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두 번째 사람은 대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이 확정일자 던져서 배당받고 나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 됐습니까? 세 번째, 대항력은 빠른데, 뭐는 빠른데, 대항력은 빠른데 혹시 확정일자를 이렇게 늦게 갖출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때 세 번째 사람도 뭐다?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 용도는 선순위 후순위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뭐다? 대항력이 포인트예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은 확정일자 던져서 못 받은 잔액이 있으면 여기 와서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선순위는 제가 앞으로 네, 슈퍼맨, 슈퍼 임차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슈퍼 임차인은 이렇게 순수한 대항력만 있는 순수 슈퍼,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있으면요, 이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초강력 울트라 슈퍼. 세 번째는 변질된 슈퍼. 그래도 슈퍼입니다. 확정 일자는 늦지만 그래도 대항력이 빠르기 때문에 혹시 다 못 받은 잔액이 있으면 남할 때까지 뭐 한다? 대항한다. 그러니까 슈퍼 임차 종류가 몇 가지다? 세 가지 있다는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슈퍼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똑같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늦는 것이 바로 뭐다? 뭐다? 후순위죠. 후순위. 누구다? 후순위. 후순위. 됐습니까? 그럼 앞에 거 선순위 되겠죠? 그러면 후순위는 대항력만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아예 대항할 수가 있는가 없는 거요? 없어요. 경, 낙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한 푼도 못 받고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는 대항력 플러스 뭐까지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어차피 대항은 못하고 확정일자 용도가 뭐다? 우선변제죠. 그러면 우선변제 받고 못 받은 잔액이 있으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확정일자를 미리 갖추고 대항력을 늦게 갖추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이 확정일자 입장권을 인정 안 해줍니다. 이때는 떼굴떼굴 딱 이 확정일자 날짜를 인정 안 해주고요. 이 대항력과 같은 시점에 확정일자가 있다고 인정해줍니다. 어차피 대항은 못하죠. 확정일자는 지금 우선 변제죠. 그죠? 못 받은 잔액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네, 똑같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아닌 임차인, 슈퍼가 아닌 임차인도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선순위 슈퍼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대항력 있는 순수,
대학력 플러스 확정일자에는 초강력 울트라 슈퍼. 대학력은 빠른데 확정일자에는 변질된 슈퍼.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대학만 해야 돼요. 못 들어가. 대학력 확정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받으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변질된 슈퍼도 대학력이 있으니까 확정 선정 못 받으면 대항하면 돼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슈퍼가 아닌 차인도 말씀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대학력만 있는 사람은 여기 입장을 못 하잖아요. 입장 못 하는 거예요. 대학력 확정인 사람 배당받고 못 받으면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학력 앞에 있어도 슈퍼가 아니죠. 떼굴 떼굴 딱. 아, 법이 요구하는 것은 대학력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확정일자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미리 갖추고 대학력이 늦으면 떼굴 떼굴 딱 맞추게 됐어. 그래서 확정일자 대학력일 때는 딱. 그래서 우선 변제 받고 못 받은 차례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 이거예요. 특별법에서 지금 결론이에요.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뭐 갖춘 다음에 매매가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됐을 때는 매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는 경매가 됐을 때가 문제다 그게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대항력을 갖췄는데 그 주택이 뭐가 되면 매매가 되면 이 매매의 매수인이 있어요 없어요? 매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대항력이 매수인보다 빠름으로. 그래서 대항할 수가 있는데 특질은 대항력을 갖췄는데 그죠? 주택이 매매가 아니고 경매가 됐을 때 그죠? 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도 있고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경매 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대항력 갖춘 누구는 슈퍼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는데 대항할 수 있고 네 후순이죠. 슈퍼가 아닌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경락인 입장에서 본다면 경락인은 오른손으로 이 앞에 사람한테는 악수를 청합니다. 악수. 선배한테 악수 청해서 잘해봅시다. 그래서 악수하면서 이것을 뭐한다? 안고 간다. 인수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왼손에는 빗자루. 자, 빗자루 다 쓸어버립니다. 이걸 소재한다고 그래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경락인은 앞에 거 악수하고 안고 가고 왼손은 빗자루 다 쓸어버립니다. 소재입니다. 그래서 슈퍼가 아닌 사람 어차피 쫓겨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뭘 갖추고 있으면 계약서에 뭘 갖추고 있으면 확정 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경락대금에 들어가는 무슨 권? 입장권, 우선변제권 인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던져서 다 못 받은 잔액이 있으면 그대로 조용히 나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앞에 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 슈퍼는 종류가 몇 가지? 순수한 슈퍼, 초강력 울트라 슈퍼, 변질된 슈퍼. 그래서 슈퍼가 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 받고 다 못 받으면 끝까지 뭐 하면 돼요? 대항하면 되는 거예요. 슈퍼 아닌 것들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가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은 악수, 왼손은 소재. 그러니까 앞에 악수하는 것은 대항할 수 있으니까 악수해야 되는 거고요. 소재시킨 것은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소재하는 겁니다. 이때
소재되는 사람들이 확정 일자가 있으면 배당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 다 못 받으면 나가야 됩니다. 네. 그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것은 민사 특별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했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기초 입문 과정을 했습니다. 아, 책 내용을 완벽히 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별법 주택임대차는 이렇게 하고서 몸 기억하면 돼요. 대항할 수 있는 슈퍼 세 가지 아닌 것 세 가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보다 자세한 것은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난 지 벌써 어언 1년이 됐습니다. 그죠? 그죠? 2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또 1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죠? 또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